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우리 1회차하고 2회차가 공통으로 실시가 됐죠. 통합 과정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회차가 하나 없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좀 준비를 또 길게 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더라고요. 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을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험을 통해서 대다수는 좋은 결과도 많이 얻으셨더라고요. 근데 개중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기회에 또한번더 시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회차 소방 원료라는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같이 문제를 또 보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뭐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좀 알면 좋냐면 상표형 도로라도 알면 좀 좋아요. 자, 압력, 그다음에 온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이런 해당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 여기 점이 몇 가지 점이냐면 이렇게 세 가지 점이 나와요. 그요 부분이 승하점이 되고요. 승하점. 자, 여기는 삼중점. 여기가 임계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각각을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되니까, 자, 보면 임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체하고 기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액체하고 기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한 이런 부분이 바로 뭐다? 임계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온도가 있고 그에 따른 뭐가 있다? 압력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임계의 온도가 됩니다. 자, 임계의 온도가 되는데, 자, 이 임계 온도가 대략적으로 몇 도냐면 31.3도씨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정확지는 않습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를 갖다 변하는 과정에서 더 쓰느냐, 좀덜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중점에 해당이 될 때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56.3도씨 또는 뭐 마이너스 57도씨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했고요. 다음에 승하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5도 또는 마이너스 79도씨 이렇게 표기하는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승하가 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체가 기체로 되려면 액체를 갖다 거치죠.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자, 또는 기체가 고체로 되려면 액체를 또 거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야?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드라이아이스죠.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요 승하점일 때가 보통 1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중점일 때가 5.1기압 정도, 5.11 또는 5.1기압. 그다음에 임계 온도가 됐을 때 압력이 72.9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바로 답이 나왔죠. 임계 온도는 31.3도시다. 그러니까 1번이 되고요. 고체 존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불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는 뭐 갖고 따질 수 있어요? 자, 바로 증기 비중, 기체 비중 갖고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44죠. 자, 그램퍼 몰당이 되겠어요. 몰당 44예요. 그러면 증기 비중 같은 거 어떻게 구해요? 증기 비중은 44를 29로 나눠주면 약 1.5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공기보다도 1.52배 무겁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비교적 쉬운 그런 부분인데, 1번 문제를 통해서 이런 상표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이제 뭐라 해서 중요한 건 틀린 거죠. 첫 번째 인하점 착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렇죠? 인하점이 낮을수록 착화점은 다른 말로 발화점이니까 낮을수록 위험하다.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B점, 0점. B점은 끓는 점이고 0점은 녹는 점이에요. 이게 높을수록 위험하다. 아니라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렇죠? 그 답은 3번이고요.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연소 범위 관련된 자, 요런 이제 그래프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기가 자, 상부 그죠? 즉 상한계죠. 상한계. 연소 상한계. UFL. 자, 아래가 LFL. 그 여기는 연소 상한계. 자, 여기는 연소 하한계.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연소 범위라고 하는 거죠. 연소 범위. 자, 여기가 이제 온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압력. 자, 농도. 그쵸? 여기가, 자, 증기압선. 자, 포화증기압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한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증기압선이 만나는 가장 낮은 점의 온도를 뭐라고 그래요? 인하점이라고 했죠? 인하점. 이런 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물질 중에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냐면 바로 C2, H2로 표현되는 아세틸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틸렌. 기억이 나시죠?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자체가 자, 하한은 2.5%, 그 다음에 상한은 81% 이렇게 이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뭐 연소 범위가 넓은 물질은 뭐냐? 그럼 이제 아세틸렌이 거의 대다수가 답이 되죠.